안녕하세요, 랜민 김태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포드 링컨 5월 할인입니다. 5월 프로모션 말씀드릴 거고요. 포드나 링컨은 뭐 차가 별로 없어서 영상 굉장히 짧을 것 같은데 핵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포드 링컨 어떻게 사야 되는가? 22년식을 사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포드나 지프나 약간 미국 쪽 차들은 지금 연식 변경을 하면서 옵션이 변경되는 건 없어요. 근데 차값이 무지막지하게 올라갑니다. 가령 이제 뭐 브론코나 익스플로러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데 다행히도 익스플로러나 이제 22년 차들이 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포드 먼저 설명 드릴게요. 익스플로러가 22년식 3.0 플래티넘만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차량가액이 7,160입니다. 할인은 600만원 할인이 되고요. 거기에 뭐 추가적으로 저희가 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서비스는 팍팍 해드리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3년식은 2.3 같은 경우가 6,765만원 200만원 할인 들어가고요. 3.0 똑같은 프리미엄 플래티넘인데 7,775만원이에요. 할인은 200이고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거의 뭐 한 돈 1,000만원 정도가 더 비싸다. 근데 달라진 게 없다. 그래서 무조건 22년식 구매하시는 게 맞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 나온 차죠. 이제 뉴 레인저 픽업 트럭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와일드 트랙이 6,350만원 그리고 랩터가 7,990만원인데 둘 다 할인은 없습니다. 둘 다 할인은 없고 자, 머스탱 알아보겠습니다. 머스탱도 22년식, 23년식이 있어요. 근데 할인이 차이가 많이 나요. 22년식부터 보면은 5.0L짜리 쿠페는 신차가 6,560에 할인 600. 그리고 5.0 컨버 같은 경우는 신차가가 7,060에 할인 동일하게 600입니다. 근데 23년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똑같은 차량이 차량가액이 일단 200이 올라가요. 200이 올라가는데 할인은 150만원으로 줄어든다. 예, 라고 보시면 되고요. 머스탱 23년식 같은 경우는 2.3도 있죠. 또 동일하게 이제 쿠페 보면은 5,085만원짜리가 150만원. 그리고 컨버는 동일하게 150만원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브론코는 아쉽게도 23년식밖에 없어요. 이게 2.7L짜리고요. 할인이 없네요. 브론코는 할인이 없고. 그리고 익스페디션 엄청 큰 차죠. 네, 이것도 할인이 없어요. 자, 링컨 넘어가겠습니다. 내비게이터 먼저 살펴볼게요. 차량가액이 무려 1억 5,040만원이죠. 이 차가 굉장히 큰 차인데 할인이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BMW사의 X7 타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노틸러스 2.7L 다륜 202A 같은 경우는 7,360만원에 할인이 50만원밖에 안 들어가네요. 할인은 왜 이렇게 안 할까요? 다음은 커세어입니다. 커세어는 5,850만원 신차값 측정되어 있고요. 할인은 5월은 600만원 할인이 들어가네요. 다음은 이제 에비에이터죠. 에비에이터가 링컨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3.0 이제 리절브 같은 경우는 9,145만원 할인은 500만원 그리고 리절브 잭 패키지는 또 동일하게 500만원 할인이고요. 다 500만원이네요. 블랙라벨도 보면은 500만원 할인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것도 에비에이터 살 바에는 어쨌든 5월의 할인은 이렇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최저가를 보시겠다 라고 하시면 당연히 저희 랩미인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담받기는 더보기 URL 걸어놨으니까요. 클릭 한 번이면 바로 저희 상담원들과 상담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른 브랜드의 프로모션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